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근무하고 있는 정주연입니다. 알수록 쓸모 있는 운전면허 자팍사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적성검사와 갱신입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이 다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을 적성검사 또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적성검사에 해당하는지, 갱신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성검사와 갱신 어떤 것이 다를까요? 보시는 화면에 왼쪽 면허증을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화면에 오른쪽 면허증을 보시면 갱신 기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면허증의 종별입니다. 1종 면허증의 경우 신체검사 후에 면허증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신체검사가 있는 1종은 적성검사, 그리고 신체검사가 없이 그냥 다시 면허를 받는 2종 면허증의 경우 갱신이라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1종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시는 1종 보통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의 경우 신체검사는 시력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시력 기준은 양안 시력이 있을 경우에 양안 시력 0.8 이상, 좌우 가간 0.5 이상, 양안 시력이 없이 가간 시력만 있을 경우에는 0.5, 0.8 시력이면 1종 시력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양안 시력이라는 말과 가간 시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안 시력이라는 것은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을 얘기하고, 가간 시력이라는 것은 한 눈을 가리고 다른 뜬 눈으로 잰 시력을 얘기합니다. 신체 검사는 전국 국가 시험장 내에 있는 유료 신체 검사실에서 받으시거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받으신 건강검진 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국가 무료 검진이라면 간단한 정보 열람에 동의하시는 것만으로도 신체 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시험장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저는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다른 한 눈이 시력이 잘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면허증이 취소되는 건가요? 네, 이분의 경우 면허증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좀더 전문적인 안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서 검진하시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이 기록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좋은 눈의 시력이 0.8 이상일 것,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암점과 반맹이 없을 것. 요네 가지 진단이 기록이 되어야지만 1종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효기간인 10년과 달리 3년의 유효기간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단마저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2종 면허로 내리셔야 하고요. 나중에 1종에 상응하는 시력이 회복되시면 1종 면허를 다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알쓸운잡,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적성검사와 갱신은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업무니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알쓸운잡 지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